어렵고 힘든 분야까지 세세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현재 국방정책을 수행해왔던 책임있는 위치의 우리 이정희 차관님께서 현재 대통령과 이 국방 안보정세를 보시는 그런 시각은 어떤가 한번 조정해서 잠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석 박사님은 제가 평소에 또 존경하고 또 차유지를 새로 재건하는 데 아주 적극 도와주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누가 했다는 건 지금 뭐 거의 99% 밝혀진 거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서 화학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좀 미흡하던 말던 그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는 뭐 여러 가지 좀 개인적 소통하는 걸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 대통령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거, 뭐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 천안함 사태가 제3 또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왜 그러냐? 그 제가 98년에 차관을 그만뒀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력 증강이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북한은 지금 그 70척의 잠수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발견할 수 있는 우리는 장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정부에서 해야 될 거는 요 상황에 대한 그 대비뿐 아니라 총체적인 그리고 북한이 망할 때까지의 대비와 그 이후에도 4강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를 내다보면서 이 흐트러진 그 안보를 다스려서 총력적인 안보 태세로 나가면서 그 전력 증강을 하는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박 대통령 계실 때는 GDP의 6%를 그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그 두 자리 숫자로 발전했다. 늘 11% 아니면 12% 아니죠. 그 이 와이스 때부터 이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 국방비가 감소되면서 국력이 약화하고 좀 비례로 나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나 제가 보니까 전부 놀라댕기고 다 그 소비하는데 써버렸다 이게. 지금은 2.5%입니다. 2.5%. 제가 차관할 때 정말 우리가 생존하려면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 내야 되냐? 4.5%를 내야 된다 이거. 지금부터 서서히 올려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이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잘 말씀하셨는데 이 군사 집단이 이게 폭력 집단입니다. 합리적인 폭력 집단이거든요. 이 합리적인 폭력 집단에서는 그 큰 몽둥이가 이기게 돼 있다 이거. 이게 뭐 말로 이기는 게 없습니다. 그 이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왜? 미국한테는 6.25를 통해서 맞아박히던데 그 미국이 너 정말 이렇게 나오면 때릴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좀 들어갔다가 우리가 때리는 게 꽤 아플 건데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이제 저 북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을 깨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안 된다. 이래서 김현웅 회장님과 더불어 공동 해가지고 지금 천만을 파동으로 인해서 오늘 그 여기 오기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여전히 오바마 만났을 때 이걸 제공을 하기로 비공식으로 했지만 이 6월 달에는 공식으로 제기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석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총력 안보 태세로 나가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주는 아주 날카로운 그 말을 해주자 뭐 이런 뜻에서 강의 오셨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